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그죠? 그 여러분 그책 258페이지 점유권에 관한 최근 기출 문제 그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그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틀린 것인데. 자,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이익은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 이익은 과실에 준하여서 취급한다. 맞다.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의 토지를 임차인자의 토지 점유는 자, 주어. 타인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임차인의 토지 점유는 뭐 타주 점유이다. 맞죠? 자, 그다음에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자, 그러면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물어주는데 선의의 자주 하면 현존이 그 외에는 모든 손해 이렇죠. 선의의 타주잖아요. 선의의 자주인 것 같으면 현존 이익인데 선의의 타주이니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고 자, 4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송에서 패소하면은 재소시부터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맞습니다. 요거. 자, 어쨌든 점유자가 지면은 재소 시부터 악의로 본다 하는 거 보고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 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 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자, 분양받은 사람은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분양받았다더라도 원래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그런 양도담보 취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받아 자기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다는 거죠. 뭐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2번 갑니다. 간접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1번, 2번 다 틀린 거죠. 그죠? 자, 틀린 건데. 자, 2번도 틀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자, 1번 보겠습니다. 주택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인도는 자, 인도는 점유죠. 임차인의 점유는 임차인의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에 한 점유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 이렇게 2번 지문은 됩니다. 무슨 점유에 한 취득 시효? 간접 점유에 한 취득 시효도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더라도 간접 점유자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침탈은 어쨌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의사에 반해서 이전돼야 되는데 어쨌든 요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줬고 현재 취득한 사람은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직접 점유로부터 이전받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 점유자가 줬는데 그게 간접 점유 의사에 반한다더라도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자, 4번. 여러분,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까? 점유자 아닙니까? 간접 점유자, 점유자다, 점유자 아니다. 점유자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 점유 보호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4번. 쉽죠? 자, 5번.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간접 점유는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점유 여러분 5번도 기억해 놓습니다.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옳은가? 점유자의 점유가 자준지 타준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권한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아니고 끝으로 나타난 권한을 가지고 결정한다 하는 거.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의해서 추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의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점유 일단 점유하면 자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또 불분명해도 자주로 추정하고 상대방이 권한을 입증하지 않은 한 상대방이 여전히 자주의 추정되지고 깨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점유자가 입증하다 실패했거나 점유자가 제대로 입증 못해도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방이 입증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입증하지 않은 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멸실 훼손된 경우 하면 선의의 자주 하면 현전이고 선의의 타주 하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 선의의 자주가 되어야 현존이익입니다. 현존이익 하면 뭐? 선의의 자주, 선의의 타주 같으면 모든 손해 이렇게 되겠죠. 3번도 틀립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여러분 악의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럼 사용료 줄 필요 없고 악의 점유자가 사용했다 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데 악의 점유자인데 과실을 수취한 게 없다 잘못 없이 없다 자 없다 없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뭐 없다 없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악인데 수취한 게 없고 잘못이 없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수취 안 해도 잘못 과실로 수취 못했다 뭐 물어줍니다 자 악의 점유자가 잘못 없이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없이 잘못 없이 자 다시 합니다 뭐 없이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상하여야 한다 하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 다 틀렸습니다 자 결국 맞는 거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그 하자도 뭐한다 승계한다 하는 거 합사라는 경우 앞사람의 점유 하자도 승계한다 근데 자, 나중에 취득시효 할 때 합니다 합사라는 경우, 승계하는 경우는 앞사람의 하자도 승계하지만 그냥 자신의 점유만 주장한다. 앞사람 하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 여러분, 점유에 기한 손은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점유권과 본권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거 오직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야지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권에 관한 걸 가지고 심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 되겠고 틀린 거. 그럼 나머지 4개는 맞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추정 나오면은 5개입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개인데 항상 순서대로 뭐 기억해 놓습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5개인데 5개 중에 추정하면은 맨 끝에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무과실, 과실 없이 다시 뭐 무과실, 과실 없이 추정된다까지 무과실, 과실 없이가 들어있으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소유사로 하면 이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과실 없이 안 들어있죠? 추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것도 3번 잘 나옵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왜? 점유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고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달라도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4개 점유 5개가 있는데 몇 개 추정한다? 4개 무과실 과실 없이는 추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계약관계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점유자죠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5번 갑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또 나왔죠. 평온 공연 점유한 것으로 추정. 무과실, 과실 없이만 안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자 주어 중요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풀 때는 자는 끊고 등기할 때 끊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거로 보아야 한다. 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 등기했을 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거로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맞죠? 아까 앞에도 했죠. 자 악입니다. 잘못 없이 수치 못했다. 없이 없다. 없이 없다. 물어주지 않는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자 로 수치 못했다 하면 물어줍니다. 과 잘못으로 잘 과실로 수치 못했다 물어줍니다. 없이 못했다 없이 못했다 한 게 없다 잘못 없이 수치한 게 없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점유자의 특전 승계인은 자기 점유와 앞사람을 아울러 주장하는데 그럼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앞사람의 합산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앞사람이 5년 자기가 3년이면 자 8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의 3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사람이 5년 자기가 3년이다 그럼 합산해서 8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 3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8년을 합산하는 경우는 앞사람의 하자도 승계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는 앞사람의 하자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번 옳은 것 했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자 여러분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하면은 여러분 임차인이나 매수인 점유 매개 관계에 한 직접 점유자는 자 예를 들면 뭐 임대차나 뭐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는 대체적으로 무슨 점유자이다 타주 점유자이다 하는 거죠. 요 점유 매개 관계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계약에서 직접 점유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타주 점유자이다. 또 나왔습니다. 과실 없이 요거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틀렸습니다. 뭐 없이 과실 없이 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과실 없이 무과실. 자 다시 합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과실 없이 추정한다, 무과실로 추정한다 하면 틀리죠. 2번은 과실 없이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해도 을만의 간접 점유자다. 아닙니다. 그럼 갑과 을 모두 간접, 그래서 간접 점유, 점유 매개관계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갑도 간접 점유고 을도 간접 점유입니다. 어쨌든 점유는 유무효와 관계없이 갑도 간접 점유, 을도 간접 점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래서 이 점유 요걸 두고서 전대한 경우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 을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 여러분 명의 신탁이든 신탁이든 수탁자의 점유는 무조건 타주 점유자입니다. 무슨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다 하는 거. 무슨 점유자다? 타주 점유자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갑거를 을 이름으로 명의 신탁하는 경우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자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 그다음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과 상당히 초과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자 상당히 자 근소하게 초과해서 착오로 점유했다 자주입니다. 근데 상당히 초과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하면은 자 초과했다 넘었다 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악의 무단 점유가 되어서 타주 점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초과 부분의 타주 점유자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당히 초과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하면 타주고 착오로 초과하여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하면은 자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두부류 조심합니다. 다시 합니다. 상당히 초과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타주 그 다음에 착오로 초과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 하면 뭐
자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데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은 원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뭐 있다 하는 거. 앞사람 뒷사람 다 추정력 원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틀리고 정답 되겠고, 그럼 2, 3, 4는 맞겠죠? 자, 2, 3, 4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전후 양씨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소한 거로 추정하는데 전후 양씨의 점유자는 동일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동일이네야만 추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동일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됐습니까? 소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됐습니까? 핵심 단어는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추정력은 권리의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물건 부동산 물건에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점유자의 권리 추정 핵심 단어는 여기서는 뭡니까?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점유자의 권리 추정. 다시 뭐 점유자의 권리 추정. 다시 뭐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어디에? 점유에서만, 동산에서만.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요거는 그럼 부동산 물건은 어떤 거? 등기의 권리 추정 규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 물건은 어느 거예요? 등기의 권리 추정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동산.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도 맞다. 자, 5번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은, 자, 특별한, 아까 여러분 우리 앞,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있죠. 그 저번주에, 그죠? 저번주에 할 때, 자, 등기명이 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추정력은 깨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명인 이 이름만 없고, 뭐, 다르게 증명, 부인, 입증 이런 말 넣으면은 추정력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원인으로 주장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은 됐습니까? 증명되면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 3, 4 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점유자의 권리 추정은 어디에? 점유자 또는 점유의 권리의 추정은 어디에서만 동산, 부동산 물건은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물건에 적용되려면 요 점유자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등기. 무슨 기? 등기. 그 다음에 등기 명인 이 이런 말 없고 뭐 증명, 부인, 입증 이런 말 넣으면 적법의 추정은 어떻게 한다? 깨어진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3, 4, 5는 맞다 하는 거지. 8번 갑니다. 8번. 자,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자, 그죠?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사용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 근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 관계. 자, 갑이 을에게 팔아 가지고 을이 사용 수익하고 보존하고 개량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럼 이때 누가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갑이. 그럼 갑이 찾아가는데 을로부터 찾아가는데 을이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그럼 만약에 을이 선의 점유자다 사용료 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는 자 사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을이 받을 수 없고 유익비는 뭐 과실 수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자,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 수치권 인정된다. X 그죠? 선의의 점유 선이라야 을이 선이라야 과실 수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선의의 을이 지금 사용 수익했습니다. 아까 앞에. 자, 지문에 보존 사용 수익하면서 보존 계량 사용 수익했기 때문에
을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고. 자, 그래서 1번. 1번. 악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리고. 자, 그 다음 2번. 선의의 을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2번도 틀리고. 자, 3번 갑니다.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을은 청구하는데, 자,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갑이 선택합니다. 주는 사람이 선택한다. 그죠? 자, 을이 청, 요거는 이제 빠져 있는데 누가 선택한다?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은 청구할 수 있다. 3번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바라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의무가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을의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가 아니고 여러분 갑이 물건을 가져갈 때 갑이 반환 청구할 때 됐습니까? 무효를 가지고 갑이 반환 청구할 때 을은 그러면 물건 돌려주면서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가 아니고 갑으로부터 반환 청구 받은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늘 잘 나오죠. 아까 그 우리 앞에도 있었다시피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틀린 것인데 선의의 점유자는 뭐 과실 취득하면 회복자의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아까 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 있고 그러면 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 통상의 필요비 됐습니까? 기본적인 비용은 달라할 수 없다 하는 거. 유익비만 달라할 수 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는 소유 의사가 없는, 그러면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의 선의, 다시 뭐 소유 의사가 없는 이 말은 뭐 타주의 선의 하면 뭐 전부 맞죠? 예, 1번, 2번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자, 선의 악의 관계없이 필요비 유익비 있습니다. 자,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는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허여 연장 연기 허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연장 연기 청구한 청구받을 수 있는 거는 유익비에 한합니다. 필요비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6개월 후에 주겠다 이렇게 기간 허여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허여 받는 거는 오직 유익비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임대차 전세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비에서는 허여 이런 말 없습니다. 허여 연장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유익비에서만 그렇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악의 점유자 또 나왔죠. 악의 점유자 과실로 못했다. 로 못했다. 로 못했다. 물어준다. 없이 못했다. 없이 못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물어줘야 된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도 역시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한다. 맞다. 그 다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자 요거는 요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근데 빼앗겼다. 점유자가 빼앗겼다. 부당하게 빼앗겼다. 돌려 점유권을 가지고, 자 빼앗겼는데도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까지? 1년. 그래서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겼을 때 점유권을 가지고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1년. 자, 1년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 점유권 이런 말 못 씁니다. 1년 내에, 뭐 요거죠?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상을, 가액이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면 요 필요비가 아니고 무슨 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익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비? 유익비.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자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요거 또는 요게 중요합니다.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람 멸실 훼손된 경우 소유 의사가 없는 하는 건 타주입니다. 소유 의사가 있는 하면 자주고 타주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뭐 전부 하는 거 5번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역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똑같은 건데, 자,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한 문제하고 똑같죠. 그럼 아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때, 자, 아기가 잘못으로 멸실 물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기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한 때 현존이익, 아니죠. 현존이익 하면 뭐 선의의 자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기인 경우는 선의든 아기든 관계없이 모든 손해하는 것.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아기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이자는 이행지체는 지연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 항상 유익비는 현존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지금 생략됐는데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한다. 점유자가 청구한다. 그 다음에 허여하면 무슨 비? 유익비. 허여하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왜? 유치권은 변제기가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야 돼요. 자, 또 11번, 12번 같은 내용입니다. 뭐, 12번도 역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 청구 못하고, 그래서 과실을 취득한 통상이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틀리고, 틀렸습니다. 1번 틀리고, 2번 이행지치라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 자, 여러분 요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핵심 단어는 해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됐습니까? 매수인은 수취한 과실 반환한다. 자, 돈, 매도인은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여서, 매도인은 뭘 붙여서? 이자. 매수인은 수취한 과실에다가 사용 과실 어떻게 한다? 반환한다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꼭 조심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핵심 단어 무슨제 해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인 경우는 선의일지라도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꼭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2번 틀리고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아기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아기 하면은 뭐 선의의 자주, 선의의 자주 해야 현존이고, 악인 경우는 모든 손해. 그래서 3번도 틀리고, 되겠습니까? 3번 틀리고,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요거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래서 1, 2, 3, 4 다 틀렸습니다. 자, 5번 갑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목적, 점유 목적의 필요비를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어떻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점유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자, 무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는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은 돌려줘야 되고, 뭐 물건 돌려줘야 되고, 매수인에게 됐습니까? 점유자인 제2 매수인에게,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 틀리고 5번. 5번 특이합니다.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264페이지에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유권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요 그 264페이지 문제 1번 한번 보면, 여러분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취득쇼가 완성되었다. 여러분 항상 문제 읽을 때 길 때는 다 해서 끝내야 됩니다. 자, 누가 취득쇼 했습니까? 갑이. 됐습니까? 갑이 을 거를 몇 년간 점유해가지고? 20년. 그런데 그 후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쇼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의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 소유 명의가
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판례할 때 옳은 것. 자, 여러분 그죠잉? 여기는 여러분 문제가 지금 얼 건데 누가? 갑이 취득시효 완성했습니다. 시효 완성했습니다. 자, 그 완성했으면 빨리 그러면 갑이 확실하게 완전한 소유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줘, 취득시효로. 근데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 등기가 되어 이제 완성했는데 자, 완성이 했는데 완성 이후에 누가 병이 이전받았다. 완성 이후에 자, 그러면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갑은 오롯이 을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 이후에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자, 취득시효로 등기하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완성을 기준으로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최종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다시 합니다. 완성 전에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완성 이후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은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 누에게만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자, 그럼 을이 병에게 넘겨버렸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그 다음에 무효취소대가 돌아오면 갑은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래서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 소유 을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완성 이후에 이전받았다 그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완성 이후에 병이 이전받았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한 시효취소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병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그대로 살아있고 돌아오면은 발빠르게 행사할 수 있다.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 다시 A 부동산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죠. 그죠? 2번 되겠죠. 자, 3번. 갑은 병에, 자, 여러분, 갑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가지고 주장한다.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죠. 3번도 틀리고, 4번. 갑은 만약에 지금 요 병이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하면은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 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여기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자, 을이 알면서 병에게 처분했을 때는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 무슨 행위?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기에 틀렸습니다. 알려야 왜야? 알려야 자 그래서 원소유자가 갑이 취득시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 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